계산구조. 이 계산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수강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자, 일단은 식이 쫙 나왔잖아요. 330 있죠? 자, 출발은 양도가액.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세 가지죠? 취득가액을 빼고,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고, 그리고 팔아먹을 때 양도비를 뺍니다. 요렇게 빼면은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런다? 양도차손.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라 그래요. 그다음 취득할 때 나간 비용, 보유할 때 나간 비용, 양도할 때 나간 비용,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라고 찍혀 있네. 세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그리고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총 수입금액, 총 받은 돈. 10억을 받았으면 10억이 수입된 거죠. 다섯 글자로 총수입금액, 네 글자로 양도가액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차익이 나오면 이거는 사후에서 이해를 뭐라 그래요? 명목소득.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 그대로잖아요. 항상 옛날 취득가액은 낮아요. 물가는 뛰었는데. 그럼 이거를 명목소득을 세법에서는 양도차익,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그래서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예요. 그래서 뭐를 빼준다? 물가상승분을. 물가상승분을 빼준다. 이거를 세법 용어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공제해 준다. 뭐를? 물가상승분을. 그래야 파니까. 그럼 물가상승분을 빼면 드디어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금액. 소득. 이거를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실질소득. 이해가 번 거예요. 이해가 번 거라고요. 양도차익이 번게 아니라.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기초 비용이 투입되죠.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해를 세법 용어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래서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드디어 뭐가 나온다? 기다리던 과세표준. 이렇게 과세표준은 세번 계산해야 돼요. 1단계 양도차익, 2단계 소득금액, 3단계 과세표준. 그럼 항상 과세표준에다 곱하는 게 뭐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산출세액.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다른 사항이 없다면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산출세. 그럼 거기 까만 표 보라고요. 산출세까지 적어놨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뒤에 거를 이해를 해야 돼. 빼기 더하기 나왔잖아요. 그럼 세액 공제를 받으면 빼야 됩니다. 감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빼.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와. 그럼 결정세액도 더하기 빼기 하죠? 기납부한 거는 빼야 돼. 미리 납부한 거는.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더하고. 그러면 뭐가 나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밑에는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차익을 구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칙,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예외.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을 답해야죠. 그럼 오른쪽 꼭대기 나왔네. 333. 양도 차이. 공식을 먼저 접수해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그럼 양도차익 나온다 이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원칙. 양도가액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을 딱 적는 순간 뭐다? 이게 등기부에 기재가 되겠죠? 실거래가액이 2005년부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그죠? 실거래가액을 사고 팔면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안 하잖아. 그러면 정부는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추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야. 신고 안 하면. 그다음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거래가액. 그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도 뭘로 적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떠들면 안 되죠?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 두 녀석은 뭘로 증명해야 돼?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매매계약서. 그다음 이두 녀석은? 두 녀석은 뭐를 제출해야 돼? 증명서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거는 공제를 받고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원칙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해가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뭔 뜻이다? 매매계약서가 없어. 증명서류가 없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추계로 가, 예외로. 자, 또는 한 가지가 뭐야? 인정을 못해. 왜 인정을 못해요? 매매계약서가 엉터리야. 영수증, 증명서류 등이 엉터리면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추계. 추계 결정 경정한 가액으로 세금 신고가 들어갑니다. 추계란 단어가 나와요. 추계가 뭐다?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번 출제됐는데 순서를 알아야 돼. 막 적어주는 게 아니다. 순서. 그래서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다? 매, 감. 기준시가로 구합니다. 순서대로. 양도가액,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라 그랬어요? 매, 감, 환기. 환상가액이에요. 환상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로 구한다. 그래서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뭐다? 매감 환기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자고요. 그 다음, 이두 녀석.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여기는 뭐를 적어줬어? 이해를 적어줬죠? 이해를 적어서 공제받아. 근데 이쪽도 적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쪽은 뭐를 적어준다?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계산공제를 합니다. 법에 의해서 계산공제를 한다. 공식이 어떻게 된다? 취공. 이렇게. 여기는 대충 계산해서 적어준다. 그럼 취가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리고 법에서 정한 물 건별 공제율을 곱해준다. 그럼 부동산은 공제율이 몇 프로라고 배웠나요? 3%. 항상 3%. 그럼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1억이라고 얘기하면 1억에 3% 계산 공제액은 얼마가 나온다? 300만 원.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계산 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할 때만. 그럼 이쪽은 뭐다? 서류를 제출하는 거. 이쪽은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적고 법에 의해서 계산 공제를 해주면 돼요. 계산 공제 세 번 출제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써. 양도가액에는 쓸 수가 없다. 왜? 최근 거니까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쓰면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만 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잘 봐요. 세 번째 뭐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이야. 요거 두 개. 그럼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똑같이 적어야 돼. 그래야 대응, 비교가 돼. 그 다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뭐를 적어야 돼? 기준시가. 단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될 때는 축에 순서로 적어주고. 자, 그래서 333이 그 얘기잖아요. 자, 양도가액을 뭐로 적었다? 실지거래가액. 그럼 두꺼운 글씨만 알면 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밑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따른다? 기준시가.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양괄호 2번. 꼭대기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실지거래가 인정 또는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축에 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축의 순서. 그래서 축의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축의 조사. 매감환기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박스.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부 축이고 파죠?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요. 예외는 축에 한다. 그럼 축의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그럼 매감만기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감만기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공제하는 거예요. 항상.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밑에. 자, 읽는 순간 몇 번? 1번. 취득 당시잖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순서가 뒤바뀌었죠? 매감환기 순차 환산가액과 감정가액이 뒤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지 알아요? 순서대로. 이게 제일 크잖아. 그 다음 큰 금액이 이거야. 그 다음 이거고 시세의 7, 80%야. 큰 거를 먼저 적어줘. 왜? 원칙이. 실거래가액이니까. 그럼 실거래가액과 유사한 게 매매사례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있는. 그럼 있잖아. 그럼 있으면 이해를 적어주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어주는 거죠. 포함해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은 필요 경비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맞죠? 실거래가요 갈 때는. 자, 그다음 4번은 취득 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 사례가요. 그럼 여기 뭐야? 이거 적었잖아. 이해든 축에 적었지? 그럼 필요 경비 두 가지는 계산 공제해야 돼. 공식이 취공.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 시가예요. 부동산은 몇 프로? 3%. 100분의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가 된다.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계산공제. 다섯 글자로. 계산공제. 그 다음 5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그럼 취득
시가액도 무조건 뭘로 적어야 돼? 기준 시가에 따른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요. 서류 제출하는 거. 서류 제출을 안 하지만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적고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 공제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335쪽으로 가자고요.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2번. 구체적으로 실지 거래가의 기간 양도차익의 계산. 그럼 식을 한번 적어봐야죠. 식을 한번 적어보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세 가지죠.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이 나오잖아. 그럼 실지거래가액이니까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원칙이 뭐를 제출해야 돼? 증명서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죠. 그 꼭대기 식이 그거예요. 자, 그럼 1번. 양도가액이 뭐냐? 1번 나와 있죠?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거를 네 글자로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총수입금액. 다섯 글자로. 어렵게 나왔을 때는 2번에 별 표시. 2번, 어렵게 나왔을 때,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은 친인척이에요. 짜고 팔수 있는 사이입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자,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양도가액을 적게 적어야죠? 이걸 줄이려면 이걸 적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취득가액을 높게 적어야죠? 그래야 이거 줄어들잖아. 그러면 낮게 적는 방법은 뭐가 있어? 낮게 적게 적는 방법은 다운 계약서. 그럼 이거를 높게 적는 방법은? 계약서. 그럼 다운이나 업은 위험해요. 대부분 안 적어. 그러니까 양도세를 줄이고 싶어. 그럼 친인척과 짜는 거야. 특수관계인. 친인척과 짜. 특수관계인과 짜고 어떻게 팔어? 저가. 낮은 가액으로 저가 양도합니다. 저가. 그럼 이게 줄어들잖아요. 저가. 낮은 가액으로 팔어. 그 다음 친인척과 짜고 어떻게 취득해? 고가. 고가 취득해. 높은 가액으로. 그럼 이게 올라가죠? 이게 내려가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낮은 가액으로 팔아먹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근데 이게 뭐다? 누구랑 한 거야? 특수관계인.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이거는 고급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중요한 거는 뭐다? 특수관계인. 부당. 부당하게 양도세를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시가를 취득 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야? 저가 양도했죠? 미달액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고가 취득이죠? 고가 취득이니까 초과액은 제외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시가의 미달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가 양도. 부당하게 부당자가 들어갔죠? 그럴 때는 미달액이나 초과액은 인정을 안 해.
뭘로 계산한다? 시가.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취득가액으로 들어갑니다. 취득가액으로 들어가요. 취득가액. 자, 양괄호 2번. 자산이 취득이 된 실지 거래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 합쳐야 돼. 합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제3자로부터 구입했으면 뭐 무슨 가격이다? 매입가격. 매입가격. 분양을 5억에 받았으면 5억이 매입가격이에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했잖아. 기억만 알면 돼요. 매입가격 찾았어요? 자,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럼 5억이 취득가액이야. 여기에 더하는 거는 뭐다? 세금. 분양을 5억 받았으면 취득세. 그리고 옛날에는 등록세, 등록면허세를 더합니다. 더하는 거요. 2천만 원. 그럼 더하면 취득가액이 얼마 돼? 5억 2천. 취득세는 더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최대 몇 프로 공제받아? 취득세는 최대 4%. 취득세는 최대 4%잖아. 아, 취득세는 최대 4%라니까. 아, 상가를 분양받으면 4%잖아요. 최대 4% 공제받는 거야. 근데 이쪽은 3%야. 이거는 계산공제니까 이해보다 한 단계 낮은 3%.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아, 취득세는 몇 프로 공제받아? 최대 4%.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공제니까 똑같이 해주면 안 되죠? 한 단계 낮은 3%를 공제받는 거예요. 숫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막 적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잘 봐요. 그 다음은 이거는 돈 주고 산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거기 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자 상당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2천이요. 이거는 뭐 취득한 거야? 장기. 할부로 취득하는 거야. 그럼 할부 가격이 5억이야. 알아들었나요? 한 방에 지급하면 5억이라고요. 할부로 취득하면 이자를 붙이고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2천이라면 그럼 취득가액은 5억 2천이 되는 거야. 장기 할부로 취득했어요. 그럼 할부로 취득했을 때는 뭐를 해? 약정을 하잖아. 이자 주기로. 할부 취득하면 이자를 붙여서 돈이 나가. 그래서 그게 몇 번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보자고요. 3번을 먼저 했어요, 제가. 당사자 약정했잖아. 대금 지급 방법이 이게 할부 취득했다는 거죠?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시켰다.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시켰어? 5억 2천. 그러니까 5억 2천 돈이 나가는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자 주기로 해놓고 이거를 지연시켜. 지연. 그러면 추가 이자가 나가죠? 추가 이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연 추가 이자는 공제 못 받아. 이 이자는 무슨 이자라고요? 할부 이자. 약정한 거니까 주기로. 그리고 뭐도 공제 못 받아. 또 하나 대출금 이자. 대출 받았죠? 이런 이자도 공제를 못 받아. 대출금 이자. 왜 대출금 이자는 공제 못 받아? 대출 안 받는 분도 계시잖아. 여기 봐. 아파트 5억짜리 분양받을 때 거의 다 대출 받죠?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 나중에 팔아먹을 때 대출 받은 사람은 이자 공제해주고 안 받은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형평이 안 맞죠? 있는 사람이 더 좋아지잖아. 그럼 다 대출만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양도세 줄이려고. 대출금 이자는 공제 못 받는다. 안 받는 분도 계시니까. 지금 뭐를 배우고 있어? 이거 지금 세 개를 배우고 있어요. 세 개 중에 취득가액.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인정하지 않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공제받고.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는 비용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할부이자죠? 이 예를 사업자들은 고급스럽겠어. 사업사들은 8글자로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란 용어를 씁니다. 사업자들은. 개인들은 이자 상당해. 사업자들은 학개론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비교해서 차이 나는 금액. 이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다?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부 이자를.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이자를 고급스럽게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5억 2천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칠판 봐요. 뭐를 더한다, 이제?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더해. 이거는 뭘로 취득하는 거야? 경매로. 경매로 취득했어요. 얼마? 항상 5억에 경매로 5억에 취득했다고요. 경락대금이. 근데 뭐야? 부동산에 하자가 있죠?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들어가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2천이 들어갔다. 2천.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팔아먹을 때 5억 2천이 되는 거야, 다. 소송비용, 화해비용 지출을 했다면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제가 나눴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공통사항이에요. 그럼 2천만 원 공제받죠?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2천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예를, 지금 양도소득이잖아. 10억에 팔았어. 그럼 필요경비는 얼마야? 일단 5억 2천을 공제받잖아, 여기서. 그죠? 근데 이 2천만 원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타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았어. 2천만 원 중에 800만 원. 먼저 공제받은 거는 뭐다? 양도소득 계산할 때는 제외. 제외. 먼저 800만 원 공제받았죠?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2천이 아니라 얼마만 공제받는 거야? 1,200만 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800만 원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럼 양도가액에서 이제 10억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이제? 얼마? 5억 1,200만 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을 공제받는 거라고요.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 5억 1,2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제외한 금액. 얼마? 1,200. 포함만 금액하면 안 돼요. 그럼 이중공제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다시 앞으로 한번 와봐요. 335, 2번. 2번만 알면 돼. 나머지는 원리가 똑같아. 3, 4, 5. 2번 제일 아래. 자, 소송비용, 화해비용 나와 있죠? 근데 어디서 먼저 공제받았어? 각 소득 금액. 이게 사업 소득이에요. 양도 소득이 아니라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했다. 타 소득에서 공제받은 거죠?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 거예요. 포함만 하면 안 된다. 이중 공제받지 말아라.
그다음 1번. 중간에 1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1번. 기업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공제받아요. 그다음 니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공제받아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이거 뭐라 그래? 이자. 할부 이자. 공제받는다고요. 그 뒤에 거는 보지 말고 디귿 나왔다. 부당행위. 부당행위잖아. 부당한 행위로 양도세를 줄였죠. 이거야 이거. 고가취득. 고가취득. 그럼 취득가액은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다음 시가 초과액은 공제 못 받아. 부당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부당.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그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그 정도만 하고. 자, 4번, 5번. 어렵게 나왔을 때. 4번, 5번 어렵게 나왔을 때. 336. 포인트가 뭐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할부 이자. 어디서 먼저 공제받았어? 어디서 먼저 포인트가 똑같잖아. 사업소득에서. 포인트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공제받았죠? 공제받으면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말을 돌린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자고요. 이게 감가상각비야. 또는 현재 가치 하는 자금이야. 똑같아. 이거를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은 거야? 사업소득에서 800. 800 공제받았죠? 공제받았잖아. 그럼 원래 여기서 취득가액은 얼마야? 5억 2천이잖아. 원래 취득가액은 5억 2천이잖아. 알아들었죠? 근데 800을 공제받았잖아. 그럼 취득가액은 5억 2천이 아니라 1200이 되겠죠, 이거?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5억 1200이 됩니다. 그럼 5억 2천에서 얼마를 공제한다? 800을 공제한다.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5억 2천이 아니라 5억 얼마면 된다? 1200. 중요한 거는 지금 취득가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취득가액에서 800을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그리고 5번 밑줄 그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공제를 해줘. 어디서 먼저를 공제받았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잖아.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취득가액에서 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만큼 취득가액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이중공제니까. 자, 6번. 자, 취득세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돼. 속일 수가 없잖아.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는 거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공제한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거를 얘기했네요. 자, 칠판 다시 한번 봐줘요. 이게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다?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받은 만큼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빼버려야 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면 이중공제예요. 항상 감가상각비든 현재가치할인차금이든 소송비용이든 화해비용이든 원리는 똑같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 하면 안 돼요. 아, 자본적 지출액은 포인트가 뭐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돼. 수취보관. 수취보관. 그리고 영수증이 없어.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공제를 해줘.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공제를 안 해줘요. 수치 보관하는 게 원칙이죠. 수치 보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금융거래를 하라 이거지. 자, 여기 보세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가 들어가. 여기 한번 볼래요? 발코니 확장 공사가 들어가. 이게 자본적 지출액이죠? 아파트 값이 올라가. 그래서 발코니 확장 공사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주고받기로 했어요. 공사 끝났어. 그럼 집주인이 뭐라 그래?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렇죠? 간이 영수증은 인정 안 해요. 세금계산서. 어? 5천만 원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뭐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10% 부담 마세요. 그럼 5천만 원 달라는 게 아니라 5,500 달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예상 금액이 500이 불어났잖아. 진퇴양난이죠? 그럼 대부분 뭐라 그래요? 냅둬요 그래.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팔아먹을 때 공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래. 계좌번호. 그럼 5천만 원 계좌로 이렇게 하죠? 계좌로 이렇게 주면 증명서류가 있잖아. 금융거래했죠? 5천만 원 비용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냥 현찰로 주면 공제 못 받아요. 그 얘기입니다. 꼭대기가.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포인트가 뭐다? 확인되는 경우 금융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금융거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공제 못 받아. 자, 그 다음 1번. 두꺼운 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간다. 즉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자본적이죠. 박스 내용연수가 뭐다? 건물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야.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박스 1번 개조. 개조의 땅 밑줄 거. 건물을 개조했잖아. 건물을 뜯어 고쳤지? 그럼 새 건물이 되잖아.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그 다음 2번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설치를 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자본적. 이런 게 다 자본적이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2번. 똑같아요. 2번. 포인트가 뭐다? 양도자산을 취득 후. 취득 후 뭐가 지출됐어? 소송비용, 화해비용. 그럼 취득 후 나갔으니까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공제를 내준다. 근데 또 나왔다. 각소득금액. 또 나왔네. 각소득금액은 타소득이죠? 필요경비로 산입했잖아. 이거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800만 원 공제받았지?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한 금액. 포함한 금액 하면 안 돼요. 이중공제. 제외한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세에서. 원리는 똑같아.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자, 338. 꼭대기. 용도변경. 계량. 이용편이 다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봐. 이용편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를 방 확장 공사합니다. 또는 베란다 확장 공사하죠. 이용편의를 위해서 방을 확장 공사한다든가 베란다 확장해. 이런 것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포인트만.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땅값이 올라가니까 개발부담금을 지출해. 자, 다음 6번. 재건축 부담금. 왜 재건축 부담금 지출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다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자, 결론. 밑에 나왔다. 결론 밑에 나왔네. 자본적 지출액은 포인트가 뭐다? 자산가치 증가. 같은 수선비야. 수선비인데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근데 오른쪽.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어떤 겁니까? 수선비인데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원상회복. 됐어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칠판 한번 봐요. 아파트를 분양받죠. 베란다, 샷시를 다시 해. 3천만 원 주고. 든든하게 샷시는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 그 다음 거실이나 방 확장 공사를 한다.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 근데 도배를 다시 해.
도배를 다시 해. 도배는 수익적 또는 조명을 다시 갈아끼어. 이게 뭐다? 수익적이에요. 이런 거는 부추로 소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상복구, 능률 유지 이런 거. 알아들었죠? 여자가 머리를 다시 해. 머리 하면 자본적이야, 수익적이야? 머리. 수익적. 조금 있으면 다 풀어져요. 머리 다시 하면 수익적이야.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번 화장하지? 화장비는 수익적이야, 자본적이야? 수익적. 하루 딱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칼 딱 대면 쌍꺼풀 탁 대잖아. 그러면 자본적, 몸값이 올라가. 강남 가서 680만 원 주고 비계 빼. 비계 1kg에 680이야. 그럼 비계 삐면 자본적이야, 수익적이야? 자본적.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가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도 뒤지게 많아. 그러나 나쁜 쪽으로 선두권을 다투는 것도 있어. 여자 밝히는 거. 이것도 선두주자야. 아, 진짜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밑에. 4번. 양도비로 들어갑니다. 양도비? 자, 양도할 때 나간 돈이죠. 자, 양도비도 포인트가 뭐다?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수취 보관 안 했다면 금융거래 해야 돼요. 금융거래. 금융거래로 확인되면 됩니다.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 1번 뭐가 있다? 계약서 작성 비용. 내가 못하니까 전문가에 의뢰하죠? 증명서류가 있어야 돼. 인지대 소개비. 자, 그 다음 3번 별 하나. 자, 명도비용.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쫓아내야죠? 명도비용. 이런 것도 증명서류 있으면 공제한다. 그리고 4번. 쭉 나와 있어. 자, 그 다음 2번. 증권거래세. 왜 증권거래세가 나왔다? 대주주. 대주주는 양도세도 물고 거래세도 물죠? 이중과세다. 증권거래세 공제해주겠다. 자,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어렵게 나왔을 때. 3번. 뭐를 매입했다?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상환채권이 아니에요. 시험은 어렵게 나왔을 때는 토지상환채권 하면 벌써 틀려.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나왔어요? 네, 대부분 왜 매입해요? 왜 매입하나? 법령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죠? 이거 매입 안 하면 등기신청 안 받아줘. 등기관이 채권 구입해갖고 오라 그래요. 채권 번호를 적어야 돼요. 그럼 대부분 서민들은 만기 전에 팔아먹죠. 앞에 은행 가서, 어디 가서 팔아먹어야 돼?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팔았는데 100만 원 손해 났어. 100만 원 손해 났다고요. 그럼 서민 지원 차원에서 부동산 팔 때는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매각 차손. 서민 지원 차원에서 공제해 줘요. 근데 이 경우 어디에다 팔았다? 금융기관 외 사채업자 등에 팔. 이거는 인정을 안 해. 여기는 천만 원인데 날짜 계산해서. 근데 여기는 백만 원인데 여기는 이천만 원. 공제 안 해. 한도가 있다라는 얘기 알아들었나요? 제3자에게 팔면은 금융기관에 팔았다고 가정해서 이천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백만 원만. 이 경우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한도 없이. 또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상대방과 관계 없이.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공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좀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1시 40분까지, 원래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세법 공시는. 자,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쭉 반복하되 비용 처리예요. 여기 비용 처리. 소송 비용, 화해 비용.
감가상각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야.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타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뜻은 뭐다? 취득가격에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죠? 그럼 제외한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가액. 원래 취득가액이 얼마야? 5억 2천이야. 그럼 800 써먹었지? 써먹었으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5억 1200. 이거 맑게 잘 들어야 돼요. 제외한다. 공제 못 받는다. 근데 제외한 금액은 어디에서 공제한다? 여기에서. 아, 원래 취득가액 얼마야? 5억 2천이잖아. 그럼 800 쓰면은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5억 1200. 됐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